여러분들, 저 아무래도 이상형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게임에서 말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휴지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 소라크. 제가 또 여러분들께 오늘 또 재밌는 게임 좀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에서 오늘 아무리 봐도 거의 이상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은홍, 어우야. 고우신 누누님들이 많으시네요, 네.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수집형, 네, RPG로서, 무과금이나, 그리고 소과금러분들도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좀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게임이에요. 저도 요 며칠간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 재밌어서 계속 플레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저의 이상형 누님들과 함께, 보스들을 조금 잡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신대라는 탑 던전입니다. 탑을 계속 쌓아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던전인데요. 오늘 일단 10층까지가 목표입니다. 근데 10층을 넘어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진행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월드맵에서 보시면은 봉신대, 예, 이거 10층 뚫기지만, 이거 말고도, 예, 모험 모드라든지, 이 모험 모드를 계속 클리어를 해야 레벨업을 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들이 열리거든요? 제가 레벨이 아직 낮아서, 아레나라든지, 이거는 PVP죠? 고대 괴수 토벌전, 15레벨, 그리고 보스전, 영웅 대전, 레벨이 올라가면서 열리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스테이지만 뚫는 게 아니라, 예, 보시는 것처럼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됐습니다. 오호! 점프해서 합류해주고, 일단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턴제 RPG입니다. 여기 가운데 위쪽에 보시면 파랗게 빛나는 게 있죠? 그 마나 같은 개념인데, 지금 현재 제가 4개를 갖고 있어요. 제일 왼쪽에 있는 은홍류님의 네 번째, 권능이라는 필살기를 쓸 겁니다. 권능 특히 집중 공격 딱 써주고, 한방 컷이죠? 그 다음에 콤보까지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콤보 스킬 이어서 가면은, 한방 컷. 그렇지. 이 은웅룡님 같은 경우는 1대1, 단일 딜로는 겁나 최강인 그런 컨셉의 예, 캐릭터입니다. 이게 영웅이 총 5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조금 다른 컨셉의 파티가 되겠죠? 권능 스킬 소리 증폭해주고, 빵빵빵빵! 스킬 겁나 화려해요.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은 스킬 또 콤보가 있죠? 이어서 이렇게 연계 스킬을 해주는 이거를 잘 써야 됩니다. 어우, 뭐야? 우리 누님 한명다 버렸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나머지 다 죽어도 이 은홍이 너무 사기이기 때문에 이거 봐요. 무조건 원샷이야. 그 다음에 은홍의 필살기 권능으로 마무리. 집중 공격. 어택! 뺨!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카카오 웹툰 소울 아크의 원작에 기반으로 만든 그런 게임이에요. 일러스트 작가분이 이병진님이라고 라그나로크라는 그 옛날에 유명했던 만화 있어요. 그 만화가분이 직접 이렇게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신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누님들이 참 고우셔. 제가 그동안 얻은 캐릭터들을 보시면은 SS급 6성짜리가 무려 두 마리나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과금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SSS급 그 끝판왕 캐릭터를 공짜로 얻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게 진짜 해장 게 5일 동안 출석만 해도 SS급 소환자를 공짜로 줍니다. 저 이렇게 커주는 게임을 처음 봤어. 저희 팀의 총 공략력이 무려 5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10층까지는 뭐 그냥 뚫어버리겠는데요? 10층까지는 아주 무난하게 뚫을 수 있겠어요. 이그 S급의 고염자 거미 공격 갑니다. 깡깡깡! 오, 미사일 날리네? 우후! 아니, 뭔지 뭔데? 그 다음에 메모리. 토이! 가볍게 클리어. 자, 다음은 봉신대 4층입니다. 빨리빨리 뚫고 갑시다. 자, 한번더 호연장. 깡깡깡! 대포 발사! 와,
개사기. 역시 우리 은옥 누님 그리고 호연장 누님 든든합니다. 하지만 지금 팀에 이런 나약한 녀석들이 껴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합니다. 저의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할까요? 소환 산정에 보시면 이렇게 가챠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현질을 안 해도 되는 게 SSS 그러니까 트리플 S 영웅의 소환권을 이벤트로 또 공짜로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질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우리 공주님! 공주님 한번 뽑아봅시다. 자, 지금 제가 11번째 11회 소환할 수 있는 거를 두 번을 할 수가 있거든요. SSS급 뜰지 소환 가봅시다. 렛츠고! 뿅! 에이급 에이급 B급 포권 핫! 이거 피카츄 뭐야? 돼지 피카츄 무엇? 근데 이 정도는 좀 부족해. S급들. 할배 들어가세요. 에스급 너무 애매한데? 한 마리씩 소환해볼까? 한 번씩. 나와라! 한 번 더! 이게 보니까 S급들 뒤에 누구가 와야 이야! 이건 좀 애간데. 에스에스급! 여기 막혀! 와, 걔 레전드. 뭐지? 진짜 뜨네요. 공주님이 저의 목소리를 들으셨나 봅니다. 공주님 어서 오세요. 와, 근데 여러분들 사실 SS가 이렇게 잘 뜨는 게 아닌데 역시 뽑기왕 휴지. 아주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현질은 이건 선택이에요. 그리고 챕터를 깨도 다이아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다이아 수급도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요, 저는 진정한 저의 이상형을 찾았습니다. 영계 공주님. 굿이다 참. 봉심대 10층 또 가볍게 뚫으러 가봅시다. 일단은 스킬 한번 볼까요? 데미지는 조금 애매해요. 아직 레벨이 낮아서 그런가? 괜찮아요. 호연장이 있거든요. 좋아. 호연장 두까 두까 두시 두시 내려 찍어. 대망의 10층 보스 만나러 왔습니다. 양미진군이라는 건데 양이네요. 양 12간지의 양. 전투력 차이가 무려 만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가볍게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보스 등장 요선 양미진군. 행동 불가 면역? 공주님 화이팅! 그렇지! 바퀴 죽고 엄마! 아야! 체질 뭐야! 엄청 빡센데? 확실히 보스라 저항이 거세네요. 일단은 귀차는 너서가 하나 잡아주고 일단 개척도 드리는 게 중요해요. 뭐야? 흑색이 뭔데? 이때만을 기다렸다. 좀만 더 버텨줘. 만화가 8 샀습니다. 초피살기 각이에요. 우리 용살 권주님 빙호 가자. 2초 동안 얼려버리는 어마무시한 기술. 은옥 누님 잘한다. 나와라 은옥 누님. 어택! 오케이. 요렇게 해서 10층까지 가볍게 뚫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장천군 장천군 이거 눈치 없이 껴있는 놈이 이거 참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저의 이상형 파티의 완성을 위해 또 다른 SSS급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벤트로 소울아크 지금 카페에 가시면은 3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3만 명 넘은 기념으로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거 영상 보시고 많이 가입해 주셔서 이 SSS급 쿠폰 다들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무려 SS급 영웅 소환권이랑 SS앱 소환권.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눈 개념이거든요. 이게 또 나중에 또 필요합니다. 100만 골드도 막 그냥 몰라 그냥 다 뿌리고 있어. 저는 아이폰이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게 채팅창이 있어요.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은 SS급 소환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 개꿀! 와! 맞네 맞네 들어왔네! 오! 오늘 저희 이상형 파티의 완성형. 아, 갈기누님까지 얻으면 완벽 그 자체인데. SSS급 사성 영웅 소환권. 갈기누님 나와라! 자! 그렇지, 가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소울아크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이쁜 캐릭터들 먹고 멋있는 캐릭터 얻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카페 가시면은 뭐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트리플 S 끝판왕 영웅들 다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설명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